영양제를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은 일단은 해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위산 저하, 뭐 헬리코박터, 소장 내안 좋은 균들이 증식하고, 뭐장 누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거를 치료하고 나서 원래 영양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위장관을 통해서 먹는 영양제가 흡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일단 치료하는 게 원래 그건 원칙이고, 그다음에는 그 영양제를 골라서 먹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영양제를 1년을 먹어도 어떤 영양제들은 검사해 보면 혈액 검사나 이런 어떤 유기산 검사나 기능 확장 검사에서 굉장히 변화가 미미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영양제들이 라벨에서 보면은 분명히 용량도 충분하고 좋아 보이고 외국에서 찍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년 내내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검사를 할때 어떤 영양제를 먹었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알수 있죠. 아, 이 영양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구나. 아, 이 영양제는 굉장히 잘 됐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잘 알기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먹어서 액팅하느냐 아니냐를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좀알수 있지만 진짜 완전히 퍼즐을 이거를 메워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돌아가는지 내 몸에 있는 환경독소를 밀어내는지 뭐 떨어져 있는 갑상선 대사나 부신 대사를 교정하는지를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종합영양제를 굉장히 좋은 걸 사서 뭐몇 년씩 드시는데 검사해 보면 결핍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검사하고 제대로 흡수되는 영양제를 쓰면은 그걸 완전하게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에 있어서는 그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영양소가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유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검사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영양제를 먹으면 남들과 똑같이 먹기 때문에 그 영양제를 통해서 뭐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암을 예방한다든지 당뇨를 예방한다든지 최적의 에너지를 만드는 뭐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나치던 그 자리에 서 있어.